이왕 내 어 빵커 미쳐 남들 그렇게 웃지도 못하는지 알아볼게요. 아주 어이던 분위기인데 네 지금 다 찾아주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게임 난투의 9화를 맞이했습니다. 예, 저는 예, 마랑이고요. 네 예,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예, 아킴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얘기는 새로운 느낌의 게임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중국 게임들이 예, 조금씩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한 몇 년, 10년 전만 해도 기껏해야 뭐 PC 패키지 게임, 그죠? 네. CNC라든가 뭐 디아블로 아니면 뭐 워크래프트 뭐 이런 거 네. 나오고 이제 콘솔 게임 뭐 플스 1, 2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주로 많이 나온 게 국내에 있는 게 뭐 북미 게임, 그죠? 네. 일본 게임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국내 게임은 뭐 있었는데 그래도 특별히 있는 게 국내 게임은 뭐 창세기전이나 뭐 어스토니아 스토리 같은 거. 어스토니시아. 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이 발음이 참 어려워, 이 게임. 예. 제대로 한 번에 발음한 사람 못 봤어요. 어스토니아, 어스토니스. 맞아요. 헷갈려요. 아무튼, 그런 명작이 있긴 있었지만. 네. 아, 그래도 뭐, 그, 용산 같은 데 놀러 가면은 국내 게임은 거의 없죠. 예. 주로 외국 게임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판도가 바뀐 게, 언제야? 99년도였나? 아, 예, 그때 90년도 말 같아요. 98년도, 99년도 이때쯤에 네네. 바람의 나라, 리니지 이런 게 나오면서 MMO로 이제 넘어갑니다. 게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나가는 외국 게임들이 다 한국 시장에서 말아먹어요. 네. 살아남은 게 이제 와와나 있죠. 네. 와와나 빼고는 뭐 다 풍지박산 나고 이제 국내 시장에는 국내 MMO 게임이 많이 이제 활성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게임 이제 시장이 예, 국내 게임 MMO로 이제 채워지면서 네. 게임 광고계 타이틀도 얻었죠. 맞아요. 재밌게 들었어요. 네, 뭐 게임 광고 코리아 네. 그래가지고 자 우리나라가 이제 IT가 강국인데 예, IT 중에도 이제 게임 쪽이 예, 거의 뭐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고 뭐 이제 북미 쪽에도 요즘에 뭐 올해 나왔던 뭐 반지의 제왕. 오, 맞아요. 또 네, 작년에 사라졌던 던전 앤 드래곤. 숨소문 없이 사라졌죠? 예. 네, 기대되겠는데. 예, 그리고 뭐 이제 일본 쪽도 이제 콘솔이 대세였는데. 맞아요. 슬슬 MMO를 하죠? 예. 작년에 이스 온라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클베를 했던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네. 이렇게 막, 나름대로 네임도 있고 대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 돼. 맞아요. 아직. 좀 특이해요. 네. 반지제왕과 모터헌터는 아직도 이제 뭐 클럽의 오베주이긴 해도 네. 대박 조짐은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예, 중국 게임들이 이제 슬금슬금 우리 한국 시장을 넘어오고 있어서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중요한 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지? 네. 작년에 완미세계가 나왔는데 어때? 완미세계 어땠지? 아, 완미세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은 어땠는데? 처음에는 중국 게임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좀 유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뭐 일단 캐릭터 만드는데 좀 촌스럽게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코높이, 뭐 코평수 뭐 이런 것처럼 거의 성형수술 하듯이 네. 이때 막 유행했던 게 뭐 노홍철 만들기 유명 연예인 얼굴 닮기만 하고 네. 그때 3G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정신이라고 약 올리는 캐릭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막 얼굴 만지다 보니까 예.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 욕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야. 저런 병신. 예, 그런 게 유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좀 낯설었던 공중전. 그전에 뭐 와우나 뭐 그런 게 좀 날 것은 있었는데 공중전투는 그래도 거의 드물었죠. 맞아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호랑이 타고 난다든가 예. 독수리 타고 난다든가 사람 타고 난다든가 자기 혼자 날아가고 되게 특이했어요. 완미세계는 물론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대요. 예. 예, 저희 뭐 사무실에도 완미세계 팬이 한 명 있어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그 퀄리티가 예, 국내 어떤 게임에 비교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예. 예,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5레벨까지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얘기 끊은 이유가 뭐냐면은 수온라인이라고 이제 오픈 베타를 시작했습니다. 예.
스월라인이라고 중국의 게임인데 세계관이 이제 처음에는 SF예요. SF였고 뭐 이제 시계 타임머신을 개발했다. 예.까지 갔는데 떨어지니까 무협이야. 이거는 좀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오픈베타 당시 모 검색 사이트 어디서 검색어 1위를 당당히 차지했던. 예, 와, 장기간. 예. 소파이가 30분간 걸리더라고. 되게 많았어요. 역시 오픈베타의 힘은. 네. 아니, 시합 기간이 이렇게 빵 벌어야 되나? 공부 안 하는 거죠. 기력고사 기간일 텐데. 공개 있고. 예.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FOH 온라인입니다. FOH요. 네. FOH 하면 또 낯선 분도 계시는데. 네. 이것도 이제 중국 개발사를 개발했는데, 이것도 네. FPS랑 그 RTS랑 또 대결을 하는 게임. 뭐 잠깐 뭐 소개를 드리면은. 예. 네. 흔히 뭐 이제 외계 종족, 외계 종족이 있고 네. 인간 종족이 있어요. 인간 종족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RTS,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네, 전략 시뮬레이션은 이제 저그래 외계 종족을 이제 컨트롤해서 네. 막 저그림처럼 생긴 애들도 뽑고 맞아요. 네, 거대한 막 그 외계인도 뽑고 해가지고 네. 전략 시뮬레이션처럼 생성해서 드래그해서 이동하고 공격하고 이런 겁니다. 네. 이거에 맞서가지고, 이제 FPS 모드로, 화염방사기, 막, 머신건. 머신건. 이거는, 메타스로드 그처럼. 맞아요. 네, 머신건, 이건도 있고. 네. 다양한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맞서는, 예, 네, 그런 게임입니다. 예. 예, 네, 뭐, 서든이나 뭐, 스포처럼 방만져서 하는 거고, 이제 뭐, 미션을 통해서, 폭발한다든가 뭐 깃발 뺀다든가 다양한 무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완성도가 진짜 높아요. 아 진짜 굉장해요. 네. 그래갖고 하반기에 아직 국내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예, 하반기에 아마 국내에 들어오면은 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예, 예, 합니다. 그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 아 맞아 맞아 예, 맞아. 그거 생각나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예, 지금 나오고 있겠죠. 네. 보지 말겠지만 자 스타쉽 트루퍼스. 불의의 명작 SF 진짜 재밌게 봤죠. B급 SF 영화의 최고봉. 진짜 저거 자꾸 저거래 외계 종족을 하면은 네. 진짜 많은 빵빵 한 천 단위까지 가려나 한 수백 마리 왕왕 되는 거를 그걸 막 그 FPS 모드로 가갖고 다 쓸어버리는 게 예 네, 쾌감이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네 재밌어요. 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네 저도요. 요즘 할 것도 없는데. 네 요즘 미치겠습니다.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오.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아킴 씨는 여기에 대한 의견 어때? 제 생각에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FOH 같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게임이 아직 국내에서 성공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보통, 일단 저희가 얘기했던 잘 된 게임이라는 거는, 평균적인 그런 게임 완성도 수준으로 볼 때, 조금 특출하다는 거지, 그, 미국 게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막 죽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아직 중국 게임은 세계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한 것 같아요. 카트라이더를 가져가서 크레이지 카트라는 그런 레이싱 짜퉁이나, 던전 앤 파이터를 가져와서 뭐 귀취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한국에서 성공한 게임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자기네 국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국 게임으로 그런 짝퉁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는 게 지금 중국의 보통 그런 실정이죠. 그래? 네. 근데 나는 뭐 중국 게임이 다 완성도 높다 얘기한 게 아니야. 네.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특출나 완민세계 수월라인 FOH 온라인 예. 이런 게 이제 나온다 이거지 중요한 건 나왔다 이거야 예. 물론 세계 수준이라고 아직 못 미친다고는 생각해도 네 이게 독특하다 이거지 또 이제 만민세계만 봐도 예. 일단 완성도 면만 딱 봤을 때 그 당시 출시했던 국내 게임에 비해서 오히려 앞서면 앞섰지 떨어지진 않았어 그러면 기존에 완성되어서 예, 그 중국 내에서 이제 잘 나가다가 그걸 이제 사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국내에서 처음 땄을 때